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편집 머신 샀다. 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아, 너무 설레는데요? 원래 안 찍을까도 했는데 빵댕이가 너무 들썩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하게 된 급발진 컨텐츠. 사실 한국 정발하면 하려고 했지만 해외 직구로 먼저 구입한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 언박싱입니다. M1 맥 미니, 맥북 에어를 지난 1년간 너무 잘 써오면서 후속작을 저는 너무나도 기다렸고, 고가의 제품은 직구를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법상 뭐 이제 개선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팔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이제 설레는 마음에 이제 해외 직구를 했고 빠르게 도착해서 지금 라이브하게 뜯어보는 거예요. 바로 날라온 맥북 프로 14인치 박스를 되게 특이하게 뜯도록 되어 있어요. 애플 포장 방식이 나날이 늘어가네? 뭐야? 이거 에이수스에서 봤던 그거 아니야? 죽인다 이런 거는. 와, 오! 얘도 아이폰처럼 포장 방식이 바뀌진 않았고 그냥 여기서 잡아뜯는 방식으로. 아, 예전에 애플 그 냄새가 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좀 난다. 야, 요 비닐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오, 예전처럼 빳빳하진 않지만. 어? 이거 뭔데? 이거 애플 로고 사이즈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16인치 맥북 프로, 예전에 인텔 버전, 요것과 비교해도 엄청 크게 차이 나는데? 스타벅스가 더 크게 애플 거를 자랑하라는 뜻인가? 구성품은 기존의 맥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프로니까 검정색 스티커 주네요. 뭐 이렇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제품이라서 이제 다른 어댑터가 들어 있고, 96와트 타입C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터치바 이후로 없어졌던 맥세이프가 다시 부활했어요. 이제 예전부터 애플의 갬성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맥세이프인데, 이게 뭐냐면 타입C 단자 옆에 맥세이프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 탁 다가가면 붙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쪽에는 요즘 유행하는 타입C 포트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USB 타입C, PD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타입C 단자로도 충전할 수 있고, 이렇게 맥세이프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서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의 방식으로 되는 거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디자인이, 아니 너무 퇴화한 것 같은데요? 원래 애플 제품들은 새 제품들,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품들을 처음에 만나보게 된다면 역시 애플답게 예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물론 애플의 디테일과 깔끔한 마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디자인 자체가 많이 퇴화한 듯한 느낌입니다. 예전 화이트 맥북, 그러니까 유니바디 맥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전면에 있는 애플 로고 같은 경우에도 더 커졌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 심지어 두께도 체감상 많이 두꺼워 보이거든요. 13인치 맥북 프로를 갖고 있진 않지만 16인치 맥북 프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 높이도 14인치 맥북 프로가 조금 더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새로운 맥북은 하판에 있는 고무 패드가 훨씬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높이가 더 높아졌지만, 뭐 이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16인치 맥북 프로가 더 얇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맥북 프로가 더 뚱뚱해진 게 개인적으로 조금 못생겼어요. 심지어 여기서 정점을 찍는 게 뭐냐면 지금 하판에 은각으로 맥북 프로라고 파져있는데, 요것도 뭔가 조금 깨는 듯한 느낌? 특히 애플이 잘하는 게 같은 두께라도 디자인을 더 날렵하게 해서 체감되는 두께는 굉장히 얇아 보이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뚱뚱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일단 맥세이프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 타입C 포트가 두 개, 여기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새로운 맥북 프로의 헤드폰 잭은 DC 부하 감지와 적응형 전압 출력 기능이 있어요. 원래 전문가용 헤드폰들은 제대로 들으려면 이제 그 소리를 위해 출력을 높여주는 뭐 덱이나 앰프 같은 게 필요한데, 얘는 그거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맥북 프로는 진짜 전문가들을 위해, 딱 보면 영상 작업자 그리고 음악 작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포트도 HDMI C타입 하나와 SD카드 슬롯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좋은 기능이죠.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SD카드를 계속 뺐다 꽂았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포트가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허브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점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와, 근데 이거 디스플레이도 진짜 두꺼워졌다는 느낌이 딱
체감되는데? 16인치 맥북 프로 딱 열었을 때 두께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는데 14인치 맥북 프로가 더 두꺼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여기서 미니 LED라는 게 들어가면서 디스플레이가 엄청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얇아져야 되는데 아 디자인적으로는 좀 퇴화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맥의 경우 특징이 처음에 이제 화면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부팅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미리 영상을 빨리 보여드리려고 세팅을 했고 얘는 지금 처음 뜨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두꺼워진 만큼 좋기는 좋은데? 어? 화질이 더 쨍해 보이는 느낌? 와 근데 이거는 딱 그냥 보자마자 완전 체감이 되는데요? 이건 좀 좋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노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 중앙에 카메라가 있는 건 확실하게 보이네요. 노치가 아 이게 아이폰에서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아이폰을 자주 봤다면 익숙한데 노트북에서는 노치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물론 이번 맥북 프로의 경우 14인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4.2인치입니다.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곳에 0.2인치를 주면서 이것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어? 뭔데? 왜 안 되는데 내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설정하라고? 아무튼 제가 지금 오류가 뜨기 때문에 이제 설정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금 딱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디테일을 굉장히 따지는 회사인데 노치 부분까지 위에 있는 요 이제 작업 표시줄을 딱 맞춰서 디자인을 했으면 더 일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더 두껍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노치가 더 거슬려 보이는데요. 지금 첫인상은 디스플레이 베젤도 굉장히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디자인이 퇴화한 것 빼고는 뭐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번 제품의 특징이 위쪽에 있었던 터치바가 드디어 사라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터치바도 호불호가 굉장히 심했죠. 터치바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여기서 오는 단점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발열도 심하고 이 폭이 작아서 누르기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물리적인 버튼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만큼 이 물리 버튼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아 그리고 키보드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맥북 프로를 보면 키보드 부분이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자세하게 보면 요쪽 안쪽 부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따로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아노다이징으로 안쪽 부분만 코팅을 한 것처럼 경계를 보면 거의 색이 비슷한데 여기 안쪽으로 가면 블랙으로 나오는 이러한 디테일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키캡만 블랙으로 되어 있었죠. 게다가 예전에는 이제 터치바 때문에 지문인식 버튼이 굉장히 작았지만 M1 아이맥에 탑재된 것처럼 얘는 지문인식도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와 역시 맥의 스피커는 좋은데요? 이게 다른 것보다 저음, 우퍼가 더 커져서인지 저음이 훨씬 더 단단해진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성능이 아쉬우니까 간단히 벤치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단순히 긱벤치 5만 돌려봤을 때 이전에 사용한 M1과 비교하자면 싱글코어의 성능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티코어 쪽은 약 62% 증가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그래픽도 2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더 크게 차이가 나겠죠. 추가로 최근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K와 비교시 싱글은 약 7% 느리고 멀티는 약 10% 느린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고른 옵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고민한 것은 14인치 16인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14인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화면 큰 16인치가 지원해서 좋긴 한데 어차피 데스크탑도 아니고 노트북은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화면의 답답함은 포기해야 하지만요. 이전에도 제가 맥북 프로는 15인치랑 16인치를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2kg가 넘어가면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때는 화면이 커서 진짜 시원하지만 자주 들고 다니면 매우 무거웠어요. 그럼 그렇게 무게에 민감하면서 왜 맥북 프로 13인치는 그동안 안 샀냐? 왜냐면 그동안 맥북 프로 13인치는 이름만 프로이지 프로세서는 그래미나 울트라북 그러니까 갤럭시북 이온에 들어가는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인치와 16인치와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인치로 구입했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M1 프로와 M1 맥스가 나오면서 인텔 프로세서보다 발열이나 전력 소모가 더 작기 때문에 14인치도 16인치와 동일하게 프로세서의 선택이 가능해졌고 저는 가벼운 휴대성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보다는 14인치로 선택을 한 것이죠.
필요할 때는 그냥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 PC에서 중요한 옵션은 어떻게 골랐냐. 저는 M1 프로 10코어 CPU에 16코어 GPU 옵션, 16GB의 램, 1TB의 SSD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제가 M1 맥스 프로 32GB, 2TB 옵션으로 주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하, 이게 미국에서 배송 대행지에서 잘리는 바람에 그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본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는 기본형과 고급형 중에서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한 가운데 저희 스튜디오는 영상 소스가 좀 무겁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기본형보다는 고급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고작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데 무슨 M1 맥스에 M1 프로를 쓰냐, 그냥 M1만 써라! 라고 하셨는데 이 소스의 기본 컴퓨터 시간 맞춰서 편집할 수 있으면 제가 그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채용을 할게요. 아무튼 가격이 이렇게 비싸도 인텔 맥에 비해 M1 맥북 프로가 가성비라고 불리는 게 영상 편집은 취미로 하는 분 아니라면 결국 이쪽 시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빠른 작업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을 환산한다고 생각했을 때 M1 맥북 프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인텔 맥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M1이 그렇게 쩐다는데 저도 애플의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를 한번 써볼까요? 아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이 M1으로 넘어온다? 일단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일단 맥에서 게임 자체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됩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맥에서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게임들이 맥에서는 포기를 해야 돼요. 아, 할 수 있는 게임이 있긴 하다. 애플 아케이드. 인터넷 뱅킹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되는 편이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은 PC보다 핸드폰으로 더 자주 하게 되고 공공기관이나 EX 파일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맥에서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M1이 아무리 쩔더라도 맥을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쩌는 프로세서이지 일반 윈도우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맥북이 예쁜데? M1이 그렇게 쩌는데? 스타벅스 출입증으로 하나 필요한데? 라는 생각으로 구입한다면 저는 비추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위의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맥의 생태계로 넘어오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M1 맥북 에어로 먼저 입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옵션을 다 넣지 말고 그냥 기본형으로 한번 구입해서 써본 후 만약에 그게 잘 맞는다 그럼 다음에 좀 더 높은 옵션이다 맥북 프로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니는 맥북 프로 쓰면서 왜 맥북 에어를 추천함? 제가 맥북 프로 M1 프로나 M1 맥스를 사놓은 이유는 제가 이게 업, 그러니까 직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이고 저같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능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새 프로세서에 열광하고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해서 구입을 하는 편이지만 업이 아닌 간단하게 사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M1 맥북 에어 하나만 하더라도 윈도우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펠리스에 발열도 더 작고 배터리도 더 오래가서 맥에 적응을 한다면 아마 그램이나 갤럭시북 이용 같은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더 자세한 사용기나 성능이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써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M1, 그러니까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뭐 따로 없어요. 유튜버, 즉 영상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면 이 퍼포먼스가 미친 기기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뭐 영상 제작자나 고성능을 요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맥북 프로까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느 분에게는 맥북 프로 M1이 진짜 만족스러운 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에게는 뭐 그레임이나 갤럭시북 이온이 진짜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기기가 될 수도 있는 결국에는 애플이든 애플이 아니 자기 목적에 맞게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M1 프로 쩔기는 쩌네. 여기 안에 비디오 이제 그 뭐야 이제 갑자기 이름이 명칭이 기억이 났는데 이제 가속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만약에 지금 프록시에서 이제 오리지널로 풀더라도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프리뷰가 그냥 즉각 반응. 이게 기존 M1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프록시 정도 되어야 이 정도 반응 속도 나는데 지금은 프록시가 아니라 오리지널로도 반응 속도가 죽이는데요?